정겨움이 가득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요리. 겨울의 대표 식재료 황태가 듬뿍 들어가 영양 만점. 뜨거운 국물과 밥을 가득 떠먹으면 속이 든든해지는 황태국밥과 아삭아삭 달달한 배추를 이용한 겨울 별미요리. 경상도의 참맛이 느껴지는 고소한 배추전. 전통요리 전문가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열정남 김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 저희 그 할머니 외갓댁이 다 강원도 분들이셔가지고 네. 저희 외할머니가 어릴 때 항상 그 겨울이면은 배추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맛이 너무 그리운데 네. 배추전, 배추를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겨울 별미하면 정말 배추전이죠. 맞아요. 네. 이거 그런데 어떤 배추를 골라서 해 먹어야 되죠? 네, 배추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푸른 잎도 있고 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까면은 노란색도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네. 배추전을 하실 때는 요걸 이제 파란 걸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질긴 듯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노란 것보다는 고소한 맛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전을 지지실 때는 요 파란 것보다는 속에 있는 노란 거를 네. 전을 지지시는 게 더 맛있고요. 여기 파란 거는 이제 삶아가지고 국이라든지 탕이라든지 무침에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게 우거지죠, 우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요 노란 거는 오늘 같이 전도 하고 쌈도 싸먹고 샐러드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배추전. 네. 여기 자르기 편하게 칼로 이렇게 밑둥을 네. 이렇게 좀 날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한 입씩 떼기가 편해요. 이렇게 네. 전을 하실 때 이거 배추 손질하는 법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배추가 이렇게 자라서 네. 그래서 요 상태로 전을 하면 이제 이렇게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칼등으로 자근자근자근 두들겨도 되고요. 칼등으로. 네, 아니면 이렇게 꾹 눌러서 편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또 두꺼우면은 약간 이 칼을 좀 이렇게 점이셔도 돼요. 이게 두꺼운 부분은. 아. 너무 많이 접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세게 팍 하셔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쳐도 되겠구나. 네, 아. 이렇게 해서 좀 편편하게 해서 하시면은 전지기 이게 좋아요. 네. 이게. 자, 이 배추전. 배추만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추전. 오늘 어떤 비법 보여주실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